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아무런 거 이런 것만 봤는데 어젯밤에 이게 야화인 줄 몰랐어. 아, 진짜 너무너무 멋있었어. 이런 새끼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피면은 엄청나겠네, 이렇게. 와, 비슷비슷하니까, 키가. 아, 너무 멋있었어. 완전히 이렇게 한꺼번에 거의 막 80에서 100송이가 한꺼번에 핀다면 향, 그 냄새는 어쩔 것이고. 와, 너무너무 멋있겠다. 비슷비슷해서 피는 시기가 똑같을 것 같아. 참, 기가 막힌 장관이었어. 좋아, 좋아. 이게 용과 드래곤프루트 꽃이에요. 이건 참 보기 힘든 꽃이죠. 이렇게 뜨거우니까 피는 거지. 저거 놔두면 저 지붕 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막 밀어당겨가지고 다 잘라줬는데. 아, 좋다, 좋다. 좋아요. 즐거운 하루 되야죠. 뭐, 몇 개? 7개? 8개? 깍두기에까지 하려고 10개 했던가? 모처럼 좀 살만해져서, 살만한 게 아니라 나퉁들이 어제 엑스레이 찍고 왔는데 김치 좀 담그려고 먼저 김장한 거다 퍼순이라 하나하나 퍼내가지고 다 떨어졌어. 좋아, 좋아. 아, 벌써 여름도 깊어서 복숭아가 다 나오니까 복숭아 먹어야지. 복숭아는 폐에 좋아요. 좋아요. 골라서 먹어야 돼, 과일도. 좋아, 좋아. 배추 2박스. 한 박스에 이렇게 8개 찌들어서 2박스. 대파, 양파, 오, 고구마. 고구마 뭔가 맛있다고. 고구마. 아, 이 맛있게 생겼다. 고구마, 부츠. 아, 빠짐없이 당근. 당근, 이렇게 빠짐없이. 다 왔어요. 헤헤. 아이고, 일할 일만 남았네. 일단 오늘은 배추만 절이면 돼.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요. 고구마, 고구마 먹고 싶어. 찐 고구마. 웰컴 투 노스 시드니. 그치? 이렇게 해서 하버 브릿지 아래까지 왔어요. 하버 브릿지 아래. 오늘은 또 여기 하퍼브릿지 아래 저 오페라하우스 저쪽에서 보고 왔다 갔다 했던 이런 여기 루나파크를, 아이고, 아라의 방학 동안 버킷리스트, 예, 루나파크를 왔어요. 한금에 돗자리도 챙겼으니까 피크닉, 소풍 가는 피크닉 돗자리도 챙기고. 차 이름이 우리 아라 차네. 예, 아라 이렇게 오페라하우스 하버브릿지. 아이고, 이렇게 한꺼번에 다 잡을 수 있네. 아, 간다 간다. 말만 하고 앉아가지고 아침에 그냥 부지런히 배추 절이고, 수영 갔다 올 동안에 기다렸다가. 와, 루나파크. 유명한데, 이제, 아라가 이제 컸으니까 오네. 그, 키가 작아가지고, 탈수 있는 게, 그린 레벨밖에 안 돼가지고, 서운한데, 134가 안 돼가지고, 왜 진수 오빠는 되고, 나는 안 되는지. 할머니는 좀 멀리서 루나파크 안에 들어왔는데, 멀리서
티켓 확인하고, 이게 1년 멤버십 하는 거라서, 티켓 확인하고, 이 사람들 많은데 내가 왜 가냐고, 멀 떨어져가지고 마스크하고, 마스크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중국발, 뭐, 다섯 번째가 독화되는데, 뭐 타는 거 다 있으니까, 아이고. 아이고, 저 집은 엄청 시끄럽겠다. 1년 365일 난리. 아이고, 목마. 롯데월드에서 목마 한번 타고 알아오렸을 때. 이제 체크하고 올 동안 이제 기다리기. 할머니는 언제든지 기다리는 사람. 오, 급하게도 표사들이 막 죽을 것네. 애들한테는 환상의 놀이공원. 이런 거 보면 자연농원에 그렇게 많이 좋았었는데 애들 데리고 갔던 생각나서 알아. 손주들 다 자연농원 데려가면 좋겠다. 롯데월드. 이제 롯데월드 가면은 이렇게 다 탈 거 다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알아 3살 생일 지나서 롯데월드 갔는데 거기는 뽀로로 카페만 있어가지고 그거를 매일 그냥 뽀로로 카페에 살았어. 그것도 비싸지도 않은 거. 이렇게 입장료가 얼마나 비싼지. 간데 또 가고 간데 또 가도 애들한테는 뽀로로 카페가 최고였으니까. 아이고. 이제 뽀로로 카페 오고 싶고, 이제 탈거리. 다 컸다. 많이 컸다. 해적목마. 이걸 어른들 타봐야 되겠다. 오, 요거, 오, 요거는 나는 못 타고, 애들은 지휘가 타고, 할머니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못 타요. 여기서 테이블도 있고, 아이고, 애들 여기는 뭐 그냥 피크닉 하면서, 어, 저기 떨어지는 거 있다. 올라갔다 확 떨어지는 거. 아라는 그린 라인만 있기 때문에 저건 안 되고, 키 맞춰가지고 딱 정확하게 재가지고, 티켓에 그거를 해줘요. 아, 나는 좀 야박하다 그러는데, 그래도 위험하니까 보호자 꼭 같이 가야 되고. 시드니스 루나팝. 시드니, 우리 아라의 영어 이름이 시드니니까, 여기 루나팝은 우리 시드니 거네. 아, 좋았다. 시드니스 루나파. 아유, 시컷 노르라 그러고 할머니는 이쪽에서, 아, 커피나 마시고 기다릴 거야. 기다리는 데는 도사. 자, 할머니 여기도 기다릴게. 아라는 돌아다니는 도라. 저걸 탄다는데, 아라가 어딨나? 찾을 수가 없는데? 아이고, 저 어지러워져. 높은 것도 그런데 어지러워서 벌써 내려갔나? 할머님 커피 한잔 하는 동안에 사라졌어. 시컷 놀고 오겠지. 신나겠다. 아유, 정신 돌아버렸네. 구경하는 것만도 어지러워지. 정신 돌아버렸는데 아라하고 아라 엄마는 어디로 갔는지 되지도 않아요. 와, 벌써 끝나가지고 딴 데로 갔나 봐. 어, 높아지고. 난리 났어. 저 비명이 즐겁고 행복한 비명이에요. 아이고. 딱, 바로 이 위치. 이게 시티가 있고. 옛날 이게 저기 오는 저 페리 타고 왔다 갔다 여기 오고 금방 지나간 거 가는 저 페리 타고 왔다 갔다 더 크면 가자. 이게 다 나이 제한이 있고 키 제한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밀었더니 결국은 오게 되는데 할머니는 기다리는 사람. 아이
연회비 이거 티켓 하나 이렇게 하는데 125불, 보호자가 꼭 있으니까 둘이 250불인데 정부에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바우처를 많이 줘가지고 그런 걸 많이 사용해요. 방학 동안 액티비티한 스포츠 이런 거 비용 하라고, 또 애들 데리고 여행하라고 이런 바우처를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다 모아서 이런 티켓을 해놓으면 1년 내내 살 수 있으니까. 아유, 이젠 여기도 맨날 오게 생겼네. 정신없어. 막 겨우 받고 햄버거 먹고 막 뛰어왔어. 도로. 바다라서 좋다. 저기 눈앞하고 정류장 저기에서 페리, 그린 페리로 갔다가 내리면은 바로 있으니까. 근데 차갖고 왔어요. 저기 서큘로키에서 또 가 타고 와야 되는 게 너무 번거롭고 지금 또 힘들어. 타고나고 딱 요거 하나가 딱 됐다. 아이. 날씨가 해가 쨍하지 않아서 좋아요. 이렇게 우중충하니까 좀 괜찮아. 그래도 타는데 뭐. 낚시도 된단 말이야? 그럼 다음에는 할아버지가 따라와가지고 낚시하는 동안에 알아놀면 되네, 엄마하고. 자, 아이고. 할머니는 이렇게 쌩으로 두세 시간 기다리는 게 얼마나 지루한데. 아, 전화 배터리 떨어지려고 그래. 그래야지 얘기라도 듣고 사진도 찍고 하는데 이거 큰일 났네. 배터리 떨어지면은. 와와와.